작가님께서는 이렇게 100권 읽어보시니까 네네.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셨나요? 네네. 실제로 이제 뭐 가르치는 교육생분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라 내지는 네. 100권의 책을 한번 읽어봐라 권하실 거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? 좀 지레 겁을 먹죠. 네.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100권 딱 하면 힘들잖아요. 네. 하지만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다 읽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 정독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뭐 발췌독도 할 수 있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다양한 독서 방법으로 인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죠. 그러면서 내가 필요한 지식만 이제 선별해서 갖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100권 읽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엠잡러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천 항상 월천을 목표로 네, 월천. 그리고 월천을 벌기 위해서 엠잡러가 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월천을 벌기까지 엔잡러가 네네.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네.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유튜브에 보면 많잖아요. 네, 월천 다 월천이죠. 다 뭐. 월천이에요. 네, 그러니까 네. 내가 이 월천이 도대체 뭔가라고 네. 고민을 했었어요. 네. 물론 저 또한 직장 다닐 때 월천이 꿈이었죠. 네. 월천이라는 게 어떤 거지? 네. 근데 실제로 벌어보니까 네. 그게 뭐 꿈의 숫자는 아닌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벌었다고 해서 삶이 막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징성의 의미인 거죠. 네.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다.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고 또 그렇게 벌기 위해서는 제 생각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. 하나는 현명한 성실. 현명한 성실? 네. 오, 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성실이 필요한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?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짧은 시간에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면서 하는 거죠. 예.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고요. 네. 예. 또 한 가지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어요. 근데 그 받은 만큼에만 주는 게 아니라 받은 거 두 배, 세 배까지 더 많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저도 저를 신뢰하고 또 그게 어떤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으로 오는 것 같아요. 작가님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엔잡러를 꿈꾸는 분들에게 롤모델이 되셨잖아요. 엔잡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네네. 아,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엔잡러가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체력 관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. 물론 직장 생활도 체력 관리가 필요하지만 엔잡러는 사람을 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음 일 또 처리하고 또 그 다음 일 붙잖아요. 그래서 체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멘탈 관리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추진한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노력을 100% 했지만 성과는 100%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마다 막 무너진 수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잘하자는 어떤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스트레스 관리 되게 중요한데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하면은 번아웃이 되거든요. 일 많이 하니까. 예,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. 아, 그 멘탈 관리 하니까 뭐 엠잡러가 멘탈 뭐 관리할 게 있나? 뭐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나?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, 네. 어떤 경우에 좀 멘탈이 이제 무너지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잖아요. 네. 근데 뭐 100명이 오면은 100명 중에 각기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. 물론 뭐 한 100명 중에 80명은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20명은 또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예, 되게 상식 밖에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. 내가 이만큼 줬는데 더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시간과 에너지 한정되어 있지만 더 많은 거를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분명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피드백은 또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오실 때에는 그게 좀 스트레스 작용을 하죠. 네. 아, 진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뭐 모집도 하고 하는 거니까 네. 누가 올지 모르니까 누가 올지 몰라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
뭐 꼭 엔잡러를 하시는 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네네. 애초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네. 분도 있었어요. 어 그래요? 네. 어. 그러니까 나중엔 티가 네. 나죠. 그러니까 네. 근데 그거를 처음에 숨기고 오니까 그쵸, 그쵸. 이제 숨기고 와서 저는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. 처음에는 배우는 자태로 오기 그쵸,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알려주면 네. 이제 다 좋은 성과를 내주면서 딱 고맙다고 끝내면 되는데 네. 이제 그 이후에는 돌아서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어...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계셨고. 네. 아,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런 분이 왔다. 네.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?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안 좋은 마음이 왔는데 그걸 숨기고 왔다 하시는 거잖아요.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 하면, 100% 거를 순 없겠지만 네. 사전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어떤 서면적인 서식을 받아서 네. 그분의 어떤 성향을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이제 직업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어느 정도의 사람을 먼저 간파를 하고 조금은 어떤 거르는 작업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서면적으로 어떤 계약서 이런 거를 써서 이런 거 할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어떤 안전망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제 요즘은 이제 SNS를 안 하고는 이런 뭐 인플루언서 된다거나 네. 아니면 엔잡러로서 활동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. 네네. 이 엔잡러들 하시려는 분들이 SNS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?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. 뭐 아 나는 뭐 일단 얼굴 공개하기 싫고 아, 그쵸. 대중을 드러내기 싫다. 네네. 그래서 SNS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네.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. 많은 것 네네. 같더라고요. 네. 이 SNS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나는 왜 SNS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요. 하기로 했다면은 내가 이거를 엔잡으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. 그러면 어떻게 수익화를 하지 나중에는 이런 거를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야 뭐 내 옆에 친구 보니까 돈을 번데 쉽게 번데 네. SNS 번데 해가지고 네. 들어오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이걸로 수익할 것인가. 네. 예를 들어서 나는 인플루언서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조금 더 대중적인 소재 있잖아요. 네. 뭐 예를 들어 뷰티라든가 먹방이라든가 네. 패션이라든가 네.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하는 게 좋겠죠. 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야. 나는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행에 관계없이 자기 전문적인 분야에 글을 쓴다거나 전문적인 분야에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건 충분히 공개 얼굴 공개 없이도 할 수 네.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아까도 뭐 책에서 책 100권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엔잡러와 네. 책의 관계는 어떨까요? 아 제가 생각하는 엔잡러에게 책은요 사실은 생명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물도 우리가 목 마르지 않을 때 먹으면은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. 그쵸. 반면에 사막에 가서 먹는 오아시스라는 물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이잖아요, 사실은요. 오, 네네. 네. 그쵸. 똑같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한테 책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냥 라면 먹을 때 까는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, 엔잡러한테 책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,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계를 알 수 있게도 하고, 또 어떤 꿈을 유지할 수 있게 붙들어주기도 하고요. 네. 마음이 흔들리다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요. 또 예를 들어, 지식을 내가 많이 알아야지만 또 이것을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잖아요.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책은 꼭 읽어야 되는 거고 생명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